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박근혜에게 무릎을 꿇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시해로 한 사법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오늘은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too big to fail이라는 경제학 이론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정수복의 파리를 생각한다. 도시 걷기의 인문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대화를 다루는 조선일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넉 달 넘게 적폐 사장 퇴출을 위해 애쓴 KBS 새노조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리셋 KBS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망과는 무관했던 이들이, 즉 고대영, 김장겸, 배석규 같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공영방송 수장이 되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승호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는 아무 역할도 안 했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 우리가 꿈꿔왔던 공영방송 아닙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국민투표 형식을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국민 10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실명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민의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바일 국민투표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법적 강제성을 싣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도록 법적 효력 시비를 해소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KBS와 MBC, YTN, 연합뉴스 TV 사장이 선출된다면 공영방송은 이제 국민의 방송으로 확실하게 그 위상을 구축할 것입니다. 물론 유명인만 공영방송 사장이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온 이들 중에 고승덕 씨 말고 유명인이 있었습니까? 고승덕 씨가 당선됐습니까? 2017년 대선에 출마한 이미 위인전까지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다른 여러 후보의 유명세를 압도했건만 당선됐습니까? 충분한 선거운동,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유명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깨도록 뒷받침하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분별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 촛불혁명도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 개혁, 이제 시작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따라서 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사법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이사회가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고대영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명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같은 대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까지 이어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물 분석을 마친 이후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한입니다. MB 고속과 적폐 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어머, 황금 개띠해. 무슨 소리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오! 한정 수량 선착순이니 서둘러야겠죠? 추첨을 통해 매주 한 분께 황금바 한 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하, 우리 여보.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에?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로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정, 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음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세상이 참 좋아졌죠? 예. 이게 그 태평양 건너에 계신 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라니 세상은 정말 최첨단의 정점에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건 뭐 왕조시대에도 참 민망할 수준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요. 한 PC를 들춰보았을 뿐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 지경이라고 하면 이 사법부가 도대체 특히 양승태 법원을 위시로 한 이 법원행정처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삼권분립이 무너진 건 말로 할 수도 없고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은 사실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판사들이 아니었을까. 예. 법조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근혜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았을 이 충격 생각하면요. 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다라는 헌법적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송월에 주목할 오늘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들춰보기 전에 제가 좀 먼저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예.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행정처라고 하니까 보통 뭐 어디나 가도 그 행정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도 행정 사무실이 있고 국회도 사무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맡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법원 행정처의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하고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대법원장의 수족과 같은 기구이고요. 예. 여기서 담당하는 사무가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마음을 먹고 법원 행정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사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판사들이 줄서기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던 것이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어떤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는지를 저희가 좀 단편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게 예. 이번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다면 이제는 뭐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겠네요. 예, 일단 오늘 공개한 일지를 쭉 보면 언론들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법원 행정처가 지금 이제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해서 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판사들의 성향을 다 분류를 해서 어떤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특히나 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조직을 없애버릴 것인가라는 계획까지 지금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어느 조직은 블랙리스트라고 맨 윗줄에 쓰고 시작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블랙리스트죠, 뭐. 예. 이것을 보고 지금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전 원세훈의 2심 판결에 대한 보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찰하고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에 대해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이것들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특히나 좀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없애버리기로 하고 회원들의 그룹을 다 분류해서 사찰을 하고 공동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주최하도록 협박했던 것도 지금 정황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외에도 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에도 개입을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사법개혁을 시도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개입을 하고 안건들을 통제했던 것이 다 드러난 건데요. 다시 돌쳐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PC 하나를 들쳐보는데 거의 지금 1년이 가까이 걸린 겁니다. 개인 PC도 아니고 공용 PC였는데 판사는 무슨 날 때부터 훈장을 달고 나오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범죄 혐의가 있는 판사들의 공용 PC를 들춰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싶고요.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를 대법원장의 의지와 지향점에 맞춰서 길들이려 했다면은 판사 각각이 헌법기관인데 이 헌법기관을 제멋대로 휘두르려 했다라는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뭐 두말라이 할 것
것도 없고 법원 행정처의 직원들이 또 다 판사기 때문에 판사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약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예. 문제만큼은 지금 뭐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명령을 한 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가 집행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 박근혜 권력이라면은 이건 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뭐 정말 말 그대로 귀태 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위법 행위라고 보고요. 또 시사인에 기고를 했던 판사에 대한 뒷조사 기관 내용에 대한 사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럴 경우 이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전 언론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민형사상의 책임들을 물어야 될 피해자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지는 앞으로 검찰에서 더 밝히겠지만 문제는 되게 심각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한 부분 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세훈 재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요. 2심 선고와 관련돼서 이 내용이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 보고하고 사후 설명을 청와대하고 법원행정처가 같이 지금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1심하고 3심은 알아서 잘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심하고 3심은 청와대와 이미 코드를 맞춰서 사건대로 잘 진행을 했고 지금 보면 2심 판사를 뭐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씨알이 먹히지 않았던 정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행정처에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라고 시켰고 보안행정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원행정처장하고 처장은 대법관 중에 임명을 하고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한 겁니다. 그 조직에서 특정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시나리오를 잡고 그다음에 항소심 판결한 후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 이제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또 보건행정처가 접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2심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됐던 걸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2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2심만 조사했으면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심과 3심은 하나의 박자로 같이 돌아갔다는 얘기라고 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이 그대로 무너져 있는 증거이고 오히려 2심 판사만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말을 듣지 않고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계속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사법부가 대통령 것도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자기들 사정을 설명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1심, 3심은 불만이 없었던 얘기고요. 1심, 3심이 조율됐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런 의심을 저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 들춰봐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원세훈의 재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아킬레스 건이었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재판부까지도 다 어떻게든 포섭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것이고 2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앞뒤로 조사를 하고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것을 보면 1심과 3심은 통자에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같이 좀 들춰봐야 되지 않나. 2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만이겠습니까? 이상한 재판 결과가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1심, 2심에서 노동자가 이겼는데 3심 가서 엎어진 경우. 대표적으로 KTX 여승무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도 그랬고. 이들의 패배에 배후가 있었는지 혹은 농간이 있었는지 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문건에도 이제 나오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문건에 적고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민정수석한테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위가 국회되지 않도록 상세 입장을 설명하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은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가 너무 정확히 보이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이 검찰 정도를 통제한다고 생각했지 대법원 판사들까지 법원 행정처까지 두 발 벗고 나서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건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예. 예,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고등학교 또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학위원으로만 작동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꼭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가깝게 포착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9년 동안 불거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법부 자체의 망신인 거죠. 이런 정도로 과격하게 청와대가 사건의 건별로 법원행정처에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까 지시를 하고 그 재판의 지시가 해당 판사들에게 내려갔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 것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원세훈 한 것만 갖고 이렇게 쓸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판사들이 부단하게도 이런 종류의 압력을 받아왔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불거지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것인지 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법 권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신을 거기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국가 권력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간인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까지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국민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것인데 이런 사법부라면 과연 무엇을 믿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게 무슨 뭐 일벌백계, 뭐 환골탈태 이런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구조에서 생겼던 모든 문제와 비리들이 이번에는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표적을 삼아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이 판사들의 항명 과정에서 PC를 하나 열어봤을 뿐인데 이 지경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태까지 까보지 못했던 것이 또 반면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어디를 들춰도 그냥 정상적으로 들추기만 하면 이렇게 썩은 데가 나는, 이거 국가라면 이런 국가기관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이번에 단호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이 2017년 안에 적폐청산을 마무리 짓자라고 주장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위험한 얘기였는지, 예,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다시 대법원을 비시로 한 사법 권력을 바로잡는 일에 절대 방해를 하거나 어기장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파헤쳐서 이번 기회에 사법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요, 국민들의 저항이 잇따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법 권력이 신뢰받지 못하면 저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것이고요. 국가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독립적인 권력을 저희가 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시로 한 사법 권력은 그 신뢰를 바닥부터 흔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는데 적폐 청산을 할 최종적 주체가 법원인데 법원이 여전히 이런 구태에 쩔어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과거의 폐악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사법부에다가 적폐 청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드러나는 것이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구속이 됐니 말았니를 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뭐 실명 공격 비판을 한 일들을 저희가 해왔던 것이 예전엔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사법 권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의 신상까지 확인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하나 들여다볼 만큼
사법 권력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 현실인데, 이젠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범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이건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아무리 나를 잘 이끌려고 해도요, 삼권 분립이라는 건 결국 권력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데, 산발이 중에 한 다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기우뚱하게 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정직하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 적폐 청산의 속도를 내면서 또 지금까지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판사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내부에서 고발들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사법 권력을 바로 잡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부에게도 아주 큰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선물해 드립니다.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는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인과 다면체의 별과 패턴의 후속작인데요. 아이작 뉴턴이나 뉴클리드 그리고 파스칼처럼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학자들의 발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직관을 길러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을 보내드립니다. 마네와 모네, 고갱과 고우처럼 늘 한 대 묶어 함께 살펴보는 화가들이 있죠. 수없이 보았던 유명한 미술작품의 뒷이야기가 당신 곁을 찾아갑니다.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은 개성 넘치는 16명, 8쌍의 화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namdomeoggori.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pama.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 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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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어휘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아,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지금 서울 강남 부동산 초비상입니다. 정부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그 경제 기자로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슈가 경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달 동안 비트코인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이 거의 뉴스를 장악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벌써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몇 번 견해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오늘 적절한 뉴스가 없어서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아, 제가 예전에 안 하고서 지금 뻥을 치고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모양입니다. 아, 그러셨을 리는 없지만, 제가 너무 그 인상 깊지 않은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생각하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처음 하듯이 그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오늘은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관점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어디 검증된 이론이 아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예. 미국에서는 too big to fail이라고 불리는 경제학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뜻입니다. To 아. fail 하기에는 too big,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마불사쯤 될 겁니다. 예. 이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주로 미국에서는 금융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업 덩치를 막 키우는 이유가 실제로 무슨 사업 전망이 좋고 매출처를 찾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일단 덩치를 무지하게 키워놓으면 이걸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요. 예. 그래서 덩치를 엄청 키운 월가 기업들이 사업을 엄청나게 방만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이때 얘네들이 국가와 국민 앞에 가서 태연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망하면 니들 다 망해. 우리 망하게 놔둘 거야? 국민 세금 투입해서 살려야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룡처럼 커진 기업들은 사업을 깡패처럼 합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커진 탓에 망하면 말려 들어가는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양의 달러를 찍어서 이 초대형 월가 금융기관들을 살려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때 미국 월가 쪽에 구제금융으로 투입됐던 돈이요. 다 미국 민중들이 낸 혈세입니다. 무려 이 돈이 7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는 700조 원입니다. 7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데 미국 금융기관들 살린다고 투입된 세금이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이때 미국이 구제금융한답시고 또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이 달러를 찍어낸 돈이 16조 달러입니다. 이건 우리 돈으로 1경 6천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배 정도 되는 달러를 찍어냈다고요. 이렇게 해서 월가의 공룡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이 1경 6천조 원 새로 풀린 달러의 부담은 사실 전 세계 민중들이 골고루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고도 월가가 치고 방만한 경영도 월가가 했고 사기극도 월가가 벌였는데 막상 이 월가 계좌식들하고 응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린 너무 커서 우리 응징하면 니들도 다 죽을걸?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Too big to fail을 주장하는 거죠. 요즘은 미국에서 이 too big to fail 이론이 확대돼서 too big to jail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jail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o big to jail은 감옥에 보내기에 너무 큰 기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꼭 전경련 회장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재벌 총수를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총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이 지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13년 3월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릭 홀더 장관이 이 말을 처음 사용을 하는데 상원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상원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야, 옛날에 그 금융위기 일으켰던 월가 새끼들 아직도 월가에서 방만한 경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자식들 어떻게 좀 처벌하면 안 되냐? 라고 의원들이 물었더니 홀더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월가 애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만약에 얘들을 형사처벌을 하면 국가경제, 심지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짓이 똑같은 겁니다. Too big to jail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너무 커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감옥에 못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국정감사에서 이재용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무일 총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삼성과 이재용은 너무 커서 감옥에 보내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기소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이런 답을 하는 상황이 2013년 미국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금융을 매개로 해서요. 여기저기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제 섹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어떤 사업체도 사업을 할 때는 은행 끼고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집을 살 때 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매개가 있는 한 국가경제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이 얽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한두 놈이 too big 너무 커지면은요. 이 덩치 큰 놈이 아무리 깡패짓을 해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깡패 새끼 망하게 하면 속은 시원해지지만 깡패 덩치가 너무 커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금융을 통해서 말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오만 복잡한 대안이 다 제시되는데요. 의외로 이 복잡한 사안을 대처하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내세운 대책이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해결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하기에 너무 크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은 존재하기에도 너무 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망하기에 너무 큰 기업이라면 애초부터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진짜 간단하지만 정말 현명한 해결책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존재가 망하기에 너무 커져버렸다면 그건 경제정의, 법정의 모두를 집어삼켜서 민중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too big to exist. 애초부터 그런 존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해체시켜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니 샌더스는 대마 필사법이라는 법을 제안을 해요.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act라는 법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월가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커지면 감당을 못하니까 애초부터 커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번역이 대마 필사법입니다. 대마는 무조건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발표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강남에서만 이익 환수금이 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단 한 가지를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이 막대하면 50%를 환수한다는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원래부터 올해 시행이 되도록 예정도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요. 이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이 됐고요. 이명박근혜가 끊임없이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공방이 있었고요. 2015년 말에 여야 합의로 이제 당시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유예기간이 3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제도는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예가 돼서 실시가 안 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 2017년 말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실시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작년 초의 기사를 살펴봐도 올해 말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유예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이 환수 제도가 부활된다. 이런 기술과 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부터 실시되기로 오래전부터 2015년 말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어차피 올해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주말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뒤집어진 겁니다. 말이 되냐? 야, 절반을 내놓으라니 문재인이 사람 잡는다. 지금 이런 자체가 벌어진 거죠. 예예. 제가 분명히 우선하고 싶은 건 3년 유예 상태였던 게 기간이 끝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작년 7월인가 그 박성중 의원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서초구가 지역구라고 하던데요. 예예. 예. 이 박성중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2020년까지 3년 더 미루자라는 방안을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방까지 거쳤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실시가 된다는 걸요. 그런데 이걸 마치 문재인 정부가 칠까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 이러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하고 비슷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을 잡기 위해서 과세의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하게 돼 있었고 몇 차례 유예가 됐지만 이제는 원칙대로 시행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말 내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기 나섰다. 이 보도는 본말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미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먼저 하나 바로 잡고요. 예. 둘째로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면 언론이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가장 큰 이론적 충돌 지점은 지금 강남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더 쉽게 해줘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집값이 떨어질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보수 언론에서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 100가구, 200가구 더 짓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살아야 좋은 대학 가고 이 사회에서 그럴싸한 위치 올라가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학벌 중심,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강남에 몰려있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타파돼야 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 처방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서 풀자? 일단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걸 떠나서요. 강남의 재건축을 허용해줘서 공급을 늘릴수록 당연히 강남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다시 강남의 집값은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강남의 규모를 계속 키우면 제가 궁극적으로 염려하는 건 나중에 도저히 이 문제를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강남이 커져버릴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Too big to fail이 돼버리는 겁니다.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99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강남구 인구가 57만 명, 송파가 66만 명, 서초가 45만 명입니다. 인구수로도 많은 편이지만 뭐 강서도 이제 60만 명이 넘고 관악도 50만 명이 넘어요. 그런 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서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비해서 2016년 10년 동안 서울에서 인구가 늘어난 구가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구 중에 강남 3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초의 인구 증가율이 9.06%로 1위입니다. 송파가 8.56%로 2위, 강남이 1.33%로 6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 3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재건축을 풀어서 아파트를 늘리면 강남 3구로 유입되는 인구는 더 늘어나겠죠. 이건 인구 감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 좋은 고등학교 보내겠다는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공급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집을 더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은행 대출 끼고 들어가겠죠. 작년에 금감원이 발표를 한 걸 보니까 4대 시중은행이 서울에 1540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이 중에 강남 3구에 무려 474개 지점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 전체 은행 점포 중에 약 30%가 강남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은행 끼고 집 사고 대출 받고 이게 강남에서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 5년쯤 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요. 사회 대개혁을 벌여보자. 이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벌을 철폐하자. 이런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학을 전부 국공립화하고 대학의 서열을 없앤다라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강남에 내가 얼마나 어렵게 들어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는
얼마든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토론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학벌이 철폐되면 강남의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그 가격이 유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15억 원으로 막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강남 집주인들 상당수가 은행 대출 끼고 집을 샀을 텐데 강남 집값이 폭락을 하면 대출을 못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말려들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다 얽혀 있어서 덩치 큰 놈 한 놈이 망하면 우르르 망하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완배 기자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돌발 질문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은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지 않으니까요. 굴지의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굴지의 은행 하나가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합니까? 망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구제금융을 펼치는 건데 4대 은행 중에 정말 한 곳이 망하잖아요. 예, 한국은 망합니다. 아, 4대 은행이라면 신한, KB, 그리고 하나. 아, 우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아, 이 넷 중 하나가 망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네, 보통 이 신용도를 평가를 할 때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이자를 보고 채권을 발행한 곳에 신용도가 얼마나 안 망할 건지를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말은 국가는 못 갚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국가는 너무나 튼튼해서요. 그만큼 국가의 신용도라는 건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4대 은행의 채권의 이자가 국채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4대 은행이 망할 확률은 국가가 망할 확률만큼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 한 곳이 망하잖아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4분의 1이 뱅크런이 벌어질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못 찾을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거고요. 대출과 예금의 모든 관계가 틀어질 거고요. 실제로 구제금융을 통해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은행 한 곳이 정말로 망한다면요. 예, 저는 국가가 부도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뭐 없어야겠죠. 예.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덩치 큰 놈이 망하면 우르르 망하는 구조에서 지금의 강남은요. 재벌처럼 돼버렸어요. Too big to fail이 돼버린 겁니다. 망하게 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 Too big to fail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 민중들이 제일 짜증났던 건 경영 엉망으로 한 월간놈들이 국회에 와서 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상전처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범죄자 새끼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아이 그 정도는 부족하죠. 뭐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강남 재건축을 풀고요. 공급을 늘려서 강남의 규모를 키우면 이 추세를 용인을 하면 한 10년 뒤쯤에는 강남은 정말로 too big to fail의 괴물이 돼버립니다.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려요. 손을 아예 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 한국 사회가 뭘 개혁을 좀 하려고 하면 강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우리 망하면 니들 다 망해. 이러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나오는 별의별 요구를 다 눈물을 머금고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미 강남이 너무 커요. 함부로 다루기에는 too big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키운다는 건 아예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교육,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강남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무리익지 못해서 손을 못 대더라도요. 최소한 규모를 더 키우면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손을 댈 분위기를 맞았을 때 강남이라는 공룡이 너무 커서 장애물이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상식적인 해법은 버니 샌더스가 제시한 그 방법입니다. Too big to fail이라고 Too big to exist입니다. 망하기에는 너무 커? 그러면 애초에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체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소신은, 궁극적인 소신은 강남 해체론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 강남 해체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강남은 너무 커져서 해체를 논하려면
정말 혁명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죠. 그러니까 2016년에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가 too big to exist를 외칠 수 있었던 건 진짜 그때 미국 대선 분위기가 혁명적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36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착취로 민중들의 고통이 크게 달했고요. 이때 버니 샌더스라는 진정성을 가진 혁신적 지도자가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지금 강남 해체를 논할 수 있느냐? 저는 원하지만요, 간절히.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이나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맞았던 역풍을 생각해보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다릴 수는 있어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강남의 덩치를 더 키워버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더 손댈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도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더니 언론이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강남 해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현실의 벽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시간이 필요한 그 기간 동안 강남에 엮이는 사람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대마불사의 현장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매우 옳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투빅투페일 현장을 이용해서 강남 부동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빅투페일. MB가 꽁쳐놓은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MB는 실패할 수 없는 겁니까? 아, MB 정도는 투빅 아니고요. 바로 잡아가둬야죠. 바로 잡아가둬야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잡아가둬야 됩니다. 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꽁쳐둔 돈이 있어도요? 아니, 수십조 원이라면 그건 더 빨리 찾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거기에 말려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오로지 이명박 혼자만 말려 있으니까 그거는 투빅인데 바로 잡아넣어야 되는 투빅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아.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말려든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다시 한번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이 1시간 이상 진행되자 이쯤 하자 나는 혼자 답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제의 발언을 꺼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답변 써주는 프롬프트도 없어요. 문 대통령 보니까 지 앉아가지고 기자들 물으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로 올라오더라고. 홍준표 대표가 언급한 프롬프터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쪽 연단에 좌우 설치된 스크린을 가리킨 것인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의 답변을 읽은 것이 아니다. 어느 매체의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한 건지 워딩을 쳐드린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CBS의 노컷 뉴스 확인 결과 실제로 당시 프롬프터에는 기자들의 질문 요지만 간단히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마저도 실시간 질의응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장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조악한 수준인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롬프터에 올라온 참모진들의 답변을 보며 대답했다는 지적은 팩트가 아닌 것이죠. 한편 홍준표 대표의 허위 발언에 청와대가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4일 홍준표 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에 힘을 빼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은 아예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응시원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공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공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 플러스 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한파 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3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 부산 0도를 나타내겠는데요.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오늘 낮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BPL 타임입니다. 전 안철수고요. 국내에서 개발한 전무후무한 이진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 접으면 A4 용지입니다. 부피가 작아서 보관, 휴대가 용이하고요. 검색창에서 내 PR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저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거 타고 우리 당에서 나가주세요. 쭉 타고 내려가시면 집이 나올 겁니다. 집에서 애나 보세요. 네? 안 한다고요? 박 전 대표님, 실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 황입니다. 건강음료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 마일리지가 쌓이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com 전창걸몰.com 여기서 새싹 땅콩차 찾아주세요. 창걸아, 그 새싹 땅콩차 마시면 정말 서냐? 서는 거 맞냐? 네, 홍준표입니다. 이 월 만 원만 내시면은 두 집 화재보험 가입한다고 했어요. 이 보장이 워낙 잘 돼서 일부러 불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용서치 않을 겁니다. 네, 또 월 7천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운전자 과실 사고 퇴비하세요. 016-360-0689, 02-849-9730, 다시 016-360-0689, 02-849-9730. 길 가다가 류여해하고 마주치면 그 보상받는 보험 없어요. 이 회장입니다. 설날 선물 잘못하면 무능하고 부패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 씨발 새끼가 보낸 선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싹 놓을 수 있는 홍삼, 그거는 정성농장 홍삼뿐이지요. 정성농장 홍삼.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이에요. 예, 술자리 절대강자 군뱅이 파워 술진곰. 그 신규 회원에 가입한 다음 첫 구매한 고객에게 4 더하기 2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박스 사면 두 박스 공짜. 네이버에 술친굼 검색하세요. 또는 1800-6649, 1800-6649. 그 술친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발끈했어. 그 직원들이 어제도 회식했는데 술친굼 때문에 오늘 거뜬하다. 오늘 또 회식하자. 이러는 거야. 이 회사 말아먹을 놈들.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그 매주 금요일에는 황금바 득템 찬스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적에는 그 추어도 부정이 없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매주 한 분께 순금 황금바를 드린다고 봐요. 그 똥 색깔이 황금색이기 때문에 그 황금바라고 하지. 그 1522-897-1522-897-2 그 검색창에서는 미궁 대장사랑이라고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DJ입니다. 몇 끼마다 신선한 채소와 나물, 통곡에다가 이 풍부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 발효 곡물 효소와 식물 영양소 가득한 식단 찾아달라. 이러면은
이혼당해요.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우유 혹은 두유만 부어서 천천히 씹어 마셔보세요. 비타샵 제품과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한 동지들에게 킬로그램당 만 원씩 환불해드려요. 1522-6648 1522-6648 혹은 이 검색창에 비타샵을 검색해보라요. 박근혜입니다. 탄력이 필요할 때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을 때도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콜라겐 하면 뉴트리션 닥터스입니다. 마늘주사, 태반주사, 안녕? 주사도 못 맞는 상황에서 저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이거 하나 믿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버티냐고? 약국에 있고요. 1688-5807, 1688-580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뭐 초등학생에게 학습의 기본, 뭐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초등어휘 3000, 뭐 글쓰기, 말하기의 달인, 뭐 지금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뭐 그러면은 뭐 저처럼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나도 때리기로 했나 벌써부터. 뭐 네이버에서 초등어미 삼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인태입니다. 그 명절에 여기저기 그 인사 드릴 곳 많으시죠. 가련동도 가야 되고 가회동도 가야 하고 도남동도 가야 하고 그 마장동도 가야 하고 그 장안평도 가야 하고 중옥 그 아직껏 선물을 못 고르셨다면은 바보멸치 선물 세트 어떨까요? 이 부담 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그 다양한 상품으로 알차게 구성 했습니다. 그 명절 선물 결정하기 어렵다면은 그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세트 그 검색창에 그 바보 허 멸치 그 입력하시거나 02587에 3599 02587에 그 3599 여기로 그 전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당과 자유당을 제가 합당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뭐라도 되냐고요? 그리고 자유당하고 미쳤다고 합당하냐고요? 비정규직을 위한 당이 민중당이라고 해서 또 제가 마음 많은 청년이라서 이 씨발 PPL에서도 패! 예,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이 바디 로딕은 골반을 세우고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전신 자세를 바로 도와주는 기능성 오류입니다. 그 허리 통증, 생리통, 거북목, 오다리, 안장다리 한번 입어보세요. 검색창에서 바디로딕, 바디로딕과 함께하니까 감옥생활이 아니라 세종시 집무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바디로딕, 내 몸의 새로운 변화, 바디로딕.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도 도시 이야기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뭐 19세기의 수도 또는 뭐 모더니티의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석을 비롯해서 더 멀리는 6.1촌부터죠. 파리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홍세화 선생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까지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김 PD도 다녀오셨고.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다녀오셨고. 네, 저는 뭐 마지못해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저는요 파리가 제일 멋있었습니다. 왜 그렇던가요? 왜 멋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는요 이명박 때 갔거든요. 물론 파리에도 이제 신도심이 있습니다만은 구도심. 그러니까 이게 파리 꾸민 이후로 이 광장이니 뭐 고풍스러운 건물이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많은 광장들이 불꽃처럼 터지죠.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어디선가 했었는데, 그리고 몇백 년을 이어온 그 건축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것도 20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는데, 참 오랜 세월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네. 기온 탓이기도 하고 아니면 건축 자재 탓이기도 하겠지만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건축물들, 수많은 사원들, 사찰들, 성당들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오래된 대학들. 참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오래된 걸 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연세대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랜만에 가봤어요. 연세대학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쪽에 언더우드관이랑. 예, 예. 그런데 그 앞에 백양로라고 있는데 우리 아마 1987 보신 분들은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거기를 완전히 번쩍번쩍한 대리석 비슷한 걸 다 깔아놨어요.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새것 좋아합니다. 이게 참 뭔가 새것 컴플렉스에 깊이 들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로는 고려대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 고려대학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신식 건물들이 많이 포위해버려서 오래된 것들이 술 못 쉬는 기억이 숨을 못 쉬는 질식해버린 그런 상황이 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수복 선생은 뭐 사회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파리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7년 동안 파리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환경운동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시민단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 뒷부분을 보면은 파리 기억의 숲이라는 제목의 조그만 글이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파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대한 공간이면서 그리고 한편의 거대한 장편 서사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거대한 기억의 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든 각자의 개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기억의 숲일 수밖에 없을 텐데 서울의 경우는 기억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개발 논리에 아주 쉽게 기억들이 말살되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문학을 봐도 기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도시들이 이 소설이나 시를 통해 재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파리는 물론입니다. 파리는 발자크나 빅토르 이고 레 미제라블 비롯해서 에밀 졸라 등등 뭐 대가들이 다 파리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재현을 했고요. 예. 찰스 딕킨스는 런던을 실제 주인공으로 썼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문학을 보면 이상이나 박태원이라는 이런 작가들은 경성, 그러니까 서울을 하나의 그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또 되벌리는 작가는 베를린을 배경으로 해서 멋진 소설을 썼었죠.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이라는 이처럼 그 거대한 기억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은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세월의 이야기들을 적어갈 터인데 예.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옛 흔적들을 지워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수복 선생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예. 오래전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서울을 보고 난 다음에 서울이 600년 된 도시라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30년 된 신도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년이랑 좀 대단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들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고궁이나 몇몇 흔적들만 그거 말고는 다 사라져버린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 저자의 기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예.
그만큼 서울은 기억의 장소를 많이 잃어버렸다. 서울을 서울로 만들었던 건물과 장소들이 일제에 의해 파손되고 전쟁으로 부서지고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철거되고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렸다. 국보 1호인 숭례문마저 불에 타 연기로 사라졌다. 그래서 서울에 살다 보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한 개인의 정체성이 그가 산 공간과의 관련 속에서 구성된다면 나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른다. 평소에 잊고 살다가 가끔씩 환기되는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지금은 사라진 유년의 장소들과 그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형성된 고층 건물과 아파트로 가득 찬 도시공간의 모습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이 느껴진다. 서울에서 살 때 나는 과거를 거의 떠올리지 않고 살았다. 미래를 향해 바쁘게 달리는 서울은 기억 상실의 도시가 되었고 서울에 살던 나도 공간 체험의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었다. 오늘날 서울 강남은 새것, 번쩍거림, 편리함, 청결함을 추구하는 나무랄 데 없는 현대 도시의 모습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기억이 없다. 말쑥함 뒤에는 헤어날 수 없는 권태와 지루함, 희상성과 무미건조의 분위기가 배어있다. 그렇다고 강북에서 헌것, 옛것, 세월의 이기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기억의 장소들을 허물며 강남을 따라오기 바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몇몇 그 오래된 동네들과 골목길들이 재생을 하고 있다고는 한데 정말 부분적이죠. 골목들이 다 사라지고 다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에 골목길이 있을 리가 없죠. 대단히 청결하고 말쑥하지만은 거기엔 기억이 깃들, 비밀이 깃들 장소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게 이 저자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파리에서 살면서 거꾸로 아,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장소를 보면서 그곳을 수없이 걸어다니면서 파리는 걷기에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구석구석에 볼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건물들이 나직나직하잖아요, 다. 제가 보기에는 한 우리 식으로 계산하자면 10층 넘는 건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는. 예예. 그리고 에펠탑이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사방에서. 그리고 샌느강을 쭉 걷다가 봐도 어디서나 에펠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리에서 수없이 걸어다니면서 사색하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혁명을 생각하면서 서울을 대비쳐보는 거울로서 파리를 사유한 것 같습니다. 파리를 하나의 뭐 환상의 도시로서 볼 게 아니고 우리의 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오래된 미래 정도로 재환기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 도시 정책을 입안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도시에 관한 그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보행 문제, 걷기 좋은 도시 이런 쪽에 고민이 깊다고들 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걷기입니다. 도시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생각하면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걷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걷는다는 건 무엇인가? 사유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쭉 펼쳐 보이는 격조 높은 걷기 에세이입니다. 정말 품격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뭐 우리 오늘 읽는 책에서 품격 있는 책들만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데 예. 이거 놓치기 아까운 그런 에세이집이 아닌가 싶어요. 뭐 걷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요즘은 우리 김 PD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좀 미숙하지요. 아, 미숙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교수님.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탈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 것이 하나의 신분의 상징이었잖아요. 요즘 뭐 신분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구두가 되어버렸습니다. 택시를 구두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상이었는데요. 다 구두가 되어버려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낯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걷기에 좋은 점이야 우선 건강에 좋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건 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 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눈 내리는 저녁에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걷기는 치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도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구도자들은 사막과 숲속을 걸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다. 좁은 나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길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공간이었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구도자들은 걷고 또 걸었다. 데이빗 소로는 월든 숲을 걸었고 샤를드 부코는 사하라 사막을 걸었다. 걷기는 비우기다. 쓰레기같이 냄새나는 감정으로 꽉 찬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는 일이다. 걷기는 마음을 정화시킨다. 걷다 보면 분노나 질투심 같은 마음의 오염물질이 점차 빠져나간다. 더 걷다 보면 내 마음은 나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길과 분수대, 하늘과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로 꽉 찼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신이 세상의 극히 작은 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겸손해진다. 더욱이 혹독한 바람 앞에서 허기와 고독을 이기며 걷는 겨울 나그네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다. 인생이 걷기라면 우리 모두는 겨울 나그네다. 걷기는 내면으로의 여행이고 자기와의 대면이다. 걷기는 걷는 사람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우물이다. 걷다 보면 자기 밖에 전개되는 풍경과 눈앞에 나타난 사물들이 자기 안의 자기에게 말을 건네온다. 그래서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된다. 걷기는 자기를 비우고 버리면서 다른 사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예. 뭐 한 구절 뽑아서 이렇게 딱 적어놓는다면은 이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걷기의 철학을 언급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걷기의 역사도 그렇고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도 그렇고요. 다 걷기의 예찬인데 이 정수옥 선생의 이 걷기의 의미에 관한 진술들도 대단히 깊이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용민 브리핑을 산책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위에도. 시간이 참 잘 가거든요. 걸으시면서 걷기의 의미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 나가실 때 배낭에 이런 책 한 권이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 걷기와 시민의식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도 시작해서 도시를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걸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도시와 세계를 사유하고 우리의 삶을 사유하는지 걷기의 정치학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구절은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근처를 돌았던 지난 겨울을 떠올리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크라테스는 아고라로 향하는 길을 걷다가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었고 질문을 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걷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물이었다. 도시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의식이 싹튼다. 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도시의 불평등, 불합리, 부조리를 알게 되고 함께 공유하는 길과 광장, 공원과 공공시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도시를 걷다 보면 도시를 알게 되고 도시를 알게 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싹튼다.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토론이 일어나고 길거리는 항의의 공간이 된다. 거리의 정치라는 말이 있지만 평소에는 이동의 장소였던 도시의 거리는 때로 불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장소로 바뀐다. 그러므로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없고 출입 제한 구역이 없는 도시야말로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민주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네, 이쯤 되면은 걷기의 정치학 또는 뭐 거리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도시의 풍경들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쑥한 건물들, 우리를 압도하는 높은 건물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걷는 게 참 불편합니다. 걷다 보면 너무 왜소해져요, 사람이.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서 어디에 얼굴 둘 곳이 없습니다. 진짜 산책이란 아웃사이더의 걷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호모 에코노믹스가 아니라 경제적 인간이 아니고 이 사회에 깃든 불안들, 불의들, 그리고 이 버려진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걷기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걷기의 시간, 말이. 예, 저도 개선문에서 베르사유 궁전인가요? 거기까지 제법 거리가 되는데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뭐 전혀 지루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 뭐 하여간 도시를 걷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서울은 뭐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차 피하기 바쁘고 우리만의 고풍을 딱 과시하기에는 너무나 그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요. 멋이 없습니다. 한마디. 네, 그러다 보면 숨이 막히죠. 파리처럼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몇십 년 된 이런 건물이나 가게들이 참 많으면은 우리의 눈도 즐거울 테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장소들이 다 사라지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단락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책자, 산보객 이런 문제들인데 걷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시간 소일, 빈둥거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자기 혁신, 또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산책자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리의 산책자는 그 거리의 제도와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이므로 역설적으로 그 거리의 모습을 사심없이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속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널려있는 적응과 순응을 부추기는 사회적 신호들을 쉽사리 간파한다. 산책자는 외부의 자극에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면서도 통일적 자아를 유지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산책자는 제도나 일상생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과 의식을 소유한 인간에게 붙여질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이다. 그는 군중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군중의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각성된 존재이다. 각성한 존재이며 문제적 인물인 산책자는 그의 의식 내부나 현실 행동에서 타협하거나 융화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존재다. 그는 집단적 존재로서 꿈을 꾸고 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능력과 동시에 탐정의 차가운 시선으로 사태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훌륭한 산보객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할 일 없이 걷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삶을 관찰한다. 그런 게으름과 활동을 비범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의식의 연금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산책자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을 봤는데 이처럼 산책자를 멋지게 표현한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산책자는 게으름과 활동을 비범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의식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시간을 쫓기거나 일에 쫓기기보다는 물론 가끔씩은 바쁘기도 해야겠지만요. 이런 자신의 여유 시간을 찾아서 느리게 빈둥거리는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겠죠. 이건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시민의 정치의식과 비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게으름과 무엇의 연금술사라고 하셨죠? 의식의 연금술사. 네, 게으름과 의식의 연금술사. 네, 도시 걷기를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KBS에도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기적같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KBS 고대영 사장이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고대영입니다. MBC도 이상해지고 SBS도 뺏기더니 KBS에도 정치 보복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겁니다. 해임을 강행한다면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의 목은 KBS 사장 임명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말입니다. 저를 정말 자를 겁니까?
아이고, 고대영 사장님이 공정 보도를 훼손했다는 말이 아주 많아요. MB 정부 시절 정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국정원 의혹 보도를 막았다고 말이에요. 예? 대답하지 말라고요? 200만 원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아이고, 고대영 사장님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참 안 좋아하시네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KBS 직원에게 대답하지 마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론사 사장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참, 지난해 11월에는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깔끔하게 자진 사퇴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그 말을 믿냐고요? 나경원처럼 자유한국당에서 한자리 하려면 말 바꾸기는 기본이라고요. 아이고, 대답을 싫어하는 고대영 사장에게 가수 김정석 씨의 대답 좀 해봐 띄워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떠나버린 너. 이것이 너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동안 바친 세월 쏟아온 사랑 그 모두가 거짓이었나.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니. 어떡하면 돌아오겠니. 널 위해 날 다 던질 테니 뭐라고 대답 좀 해봐.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존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존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존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기동의 아침은 어땠습니까? 오늘 장기동의 아침은 사자와 호랑이가 뛰어.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어제는 뭐 코브라가 뛰어다녔다는. 네. 장기동에는 코브라가 뛰어다니죠. 아. 발이 없긴 하지만. 네. 아유, 그래요. 아유, 참 아주 다이나믹 감동됩니다. 장기동.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안혜드 씨는 박 기자님도 이 장기동 문화에 적응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요새 그 사냥도 잘하고. 아, 사냥도? 아. 수렵 채취에 굉장히 능해졌습니다. 아이고, 독수리 좀 적당히 잡으시라고 하세요. 네. 아니, 천연 기념물인데 너무 많이 잡으시면 좀 곤란하다. 아,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쪽은 굉장히 많아서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저기 전에 한번 늦어가지고 독수리 한 마리 불러다가 목덜미 잡힌 채 당산동까지 날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장기동 독수리는 머리채를 잡고 가더라고요. 머리채를? 아이고 세상에. 네. 큰일 나겠네. 탈모 현상 있으신 분들은 불가능하겠군요. 네. 그래서 동기 선배를 잘 초대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 속에서 코브라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혼내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도 주민들은 알아봐요. 그 저기 주민들이 전부 다 저 원시인 복장하고 다닌다는 얘기 있던데. 아 저희 동네 주민들이요? 예.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계양역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야.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계양대교 건널 때는 뭐 그냥 완전히 원시인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건너가고. 오시면 알겠지만 이 주변 풍경에 비해서 계양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계양대교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이 경인아라뱃길에 악어가 지금 풀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물릴 수가 있어요. 네, 뭐 악어도 악어인데. 특히 이제 하마를 좀 조심해. 아 하마까지. 아이고 세상에. 하마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악어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 사는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그 고대형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으로 어제 그 KBS 이사회가 열렸어요. 네. 고대영 사장의 그 해임제청안이 올라왔다는 소식은 전해드렸고 고대영의 소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고대영이 계속 안 나오다가 한 5시 20분경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출석도 안 하고 뭐 답변서도 안 보내고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5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제야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예예.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지금까지 KBS 이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게 확인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아 일단 확인된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예.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대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BU라고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합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금 고대영이 KBS 사장이니까 ABU 회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ABU 회장직을 계속해야 되니까 KBS 사장에서 뭐 자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어쨌건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마 해임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예, 예.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차기환 그 야당 이사가 퇴장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뭐 바로 해임으로 가네요. 네 표결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임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원하셔야지. 잘렸어요. 아. 나가리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어쨌건 요거 관련해서 뭐 자세한 뭐 뒷얘기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단언합시다. 고대영이 잘렸고 자 이제 KBS는 새로운 전기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고대영이 뭐 해임이 됐으니까 KBS 새노조는 파업을 풀고 복귀를 하겠죠. 이제 KBS 이사회는 본격적으로 이제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MBC 방문진에서 그랬듯이 뭐 KBS도 이명박 박근혜 그쪽 이제 적폐와 관련된 세력들 그쪽에서 뭐 사장을 맡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다만 걱정인 것은 그 KBS 간부들 중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복무했던 이른바 이제 적폐 세력이 굉장히 좀 많다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아마 KBS 기자들이 새노조에서 다시 편집국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이게 좀 쉽게 정상적인 보도로 나가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장이 바뀌고 새로운 사장이 인사를 쭉 이렇게 내면은 이전보다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상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KBS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겠죠. 정의롭고 실력 있는 그런 경영진이 들어설 텐데 자 그렇다면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그래서 KBS 파행 시스템을 안정 속에서 유지시켰던 이 세력들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집단적으로 비토할 가능성, 집단적으로 새로운 경영진을 흔들 가능성, 이거를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MBC랑은 좀 다른 거는 이 KBS 같은 경우는 노조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네. KBS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른바 이제 대표교섭노조, 대표교섭노조는 새노조가 그 수적으로 우위에 서게 돼가지고 이번 고대영 전국에서요. 예. 아마 지금 새노조가 이제 제1 노조가 된 셈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 KBS 노동조합의 수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사실상 거의 단일 대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이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KBS는 좀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정현주 사장이 해임되고 그 이후로. 김인규였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낙하산 사장 논란이 있었을 때도 새노조 그쪽 성향에 당시에는 노조가 하나였는데 낙하산을 이제 반대하는 기자들과 피디들이 있었고 근데 노동조합에서 여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나가서 이제 별도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를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김인규 체제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이명박근혜 체제에서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비토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앞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처럼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KBS가 아이고 사장 바뀌었네. 새노조가 이제 뭐 과거처럼 탄압받지 않게 됐네. 이러면서 안심을 놓을 것이 아니라 KBS 안에 구악들과 협조했던 이 세력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KBS가 온전히 국민의 방송으로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굳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좀 잘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될 수도 있는데 사실 M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포트를 이제 제대로 써서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기자들 자체는 많은데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체제를 거치면서 경력 기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는 방송 기자에 맞는 좀 그런 리포트를 할 줄 모른다라는 평가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정상화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자가 기사를 못 쓴다면은 이거 아나운서가 방송 진행 못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게요. 그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쨌건 김재철 체제, 뭐 안광화 체제 뭐 이렇게 계속 뽑아왔었으니까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른바 이제 전공노동자 MBC 본부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유배지로 가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취재해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노동자 MBC 본부로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KBS의 앞날을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미디어 오늘 보니까 말이죠. 2014년 10월 이 신문이 조선일보야 한겨레야 싶은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뭐 남북대화 국면이 조성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김효민 PD님께서도 뭐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시긴 하지만 그 조선일보가 요새 완전 지독하게 뛰고 있죠.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조선일보를 쭉 보니까 주장의 요지가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북핵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과거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 같은 이런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남북대화냐. 지금은 북한 제재에 집중할 때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의 그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진짜 개판이었잖아요. 네. 딱 한번 풍풍이 좀 기대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예, 예. 그때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였어요. 예, 예. 아시안 게임이 2014년 10월 4일에 폐막을 했는데 이때 그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꼽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하고 그다음에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의 이제 뭐 이른바 실세들 네, 핵심들 이런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을 참석하겠다는 이유로 깜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박근혜 정부였으니까요. 박근혜 정부 측에서는 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6.1제 통일부 장관 이렇게 나가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 결과 뭐 11월 초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예예.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 북한 대표단을 만났더라고요. 예. 만나가지고 새누리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라고요. 자랑을 네. 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은 네. 체육 교류를 통해서 남북 교류를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황병서 국장이 새누리당이 뭐 응원해줘서 우리가 이겼나 보다 뭐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 오, 예. 어쨌건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때 당시와 관련된 보도가 조선일보 지면이 이제 6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문을 좀 봤는데 이때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 어땠냐면은 북 황병서 대통로 열자 정상회담 길 뚫리나? 였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북한 고위급 3명이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그냥 딱 한 번 만난 건데,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한껏 높인 제목이죠. 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중대 제안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번 회담에는 정상회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 파격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안보라인의 한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이번 북한 최고위급 방문은 변화의 시그널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무드 속에서 나경원이 패럴림픽 북한 선수단 초청한다. 이런 소리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 지금 완전 그 나경원의 그때와 다르고 또 지금도 다른 그런 태도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때를 딱 보면은, 이때도 사실 조선일보가 지금 계속 뭐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재할 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때도 남북이 대화를 했는데,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과거 문제를 사과했다는 내용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조선일보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변화의 시그널, 뭐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날 조선일보 지면에 문정희 시인의 특별 기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인의 글까지. 아. 네, 시인의 글이 있었는데 기고의 제목이 감동의 인천 성화가 꺼진 자리엔 남북 화합의 불꽃이였습니다. 이 기고에서 이제 문정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가장 절묘한 장면은 폐막식이었다. 북한 최고위급 3명이 참석함으로써 남북 대화와 화해의 물길을 단숨에 뜨기 시작한 것.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외부 기구가 뭐 편집 방침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 기고를 1면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문의 얼굴에 이게 딱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지금이랑은 천양지차인데 사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뭐 남북 경협에 앞서서 뭐 천안함 도발 같은 사과와 뭐 여러 가지 뭐 짚고 나가야 할 현안 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측이 남북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이유는 없다. 북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분단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 번영에 직결된 중대사다. 정부는 남북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큰 구상과 원칙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하면 되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이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핵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지금은 완전 뭐 핵 얘기가 없다고 와 이제 북한에 끌려가 다닌다느니 뭐 김정은이 운전석에 앉았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랑은 지금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사를 쓰긴 했는데 예, 예. 조선일보 얘기가 나온 김에 뭐 하나만 조선일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최근에 그 방상훈 사장이랑 조선일보하고 TV조선, 조선비즈 여기 관계자들이 스키를 타러 다녀왔더라고요. 아, 스키를요? 네. 뭐 마식령은 아니고 아, 예, 예, 예. 곤지암에서 탔는데 예. 이거를 이제 사보로 냈어요. 근데 이 사보에 좀 재밌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 단합대에는 뭐 다녀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구절이 예. 좀 재밌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스키장에 도착한 뒤 본사 총무팀 직원들로부터 비닐팩 한 개씩을 받았다. 미리 발급한 리프트권, 커피 쿠폰, LED 암밴드 등이 들어있었다. 카페테리아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렌탈 코너로 향했다. 미리 사이즈 조사를 한 뒤 곤지암 스키장 측과 협조해 조선 미디어 그룹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코인다커도 미리 확보해둔 상태였다. 3사 기자들은 VIP 대접을 받는 기분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아, VIP 대접을 받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가 봐요. 아, 존나 좋겠네요. 존나 좋겠어요. 예. 아, 이건 존나 좋은 거야, 한마디로. 아,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사보에 떡 실어놨는데. 예. 또 재밌는 거는 방상훈 사장이 이날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키와 언론이 비슷한데 그게 뭔지 아냐? 네,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답도 이제 본인이 했는데 다른 운동은 열심히 빨리 뛰고 달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스키는 제동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언론도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을 갖고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나 잘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뭐 감동이 있고 뭐 귀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뭐 VIP 대접 받아서 막 좋다고 막 그래놓고 갑자기 뭘 제어를 해요. 제어를 해. 네. 좀 어울리는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든지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웃긴 얘기여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재밌는 조선일보입니다. 저 정상근 기자님 이거 한번 좀 취재해 보시면 어때요? 제가 뭐 방송에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근에 조선일보의 이런 뭐 거의 막가파식 제동을 걸 줄 모르는 이런 막가파식 보도 그 저간에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런 방침과 유관한지 무관한지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사실 아 저희 쪽에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입을 안 여는데 저희를 만나면 뭐 어쨌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을 한번 접촉을 해서 좀 이런 기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잠깐 속보 들어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 예. KBS 이사회가 표결을 시작했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대영이 네. 해고되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표결이 끝났고요. 6대 1로 해임됐다는 소식을. 아이고 끝났군요. 네. KBS. 네. 거의 한 뭐 넉 달 넘는 그런 고초를 겪으신 우리 KBS 새노조원들께 박수와 또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시민분들이 많이 응원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좋은 보도로
네, 많이 보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야유회를 장기동으로 가서. 네, 마신경 스키장 저리 가라 할 정도에 그렇죠. 네, 예. 계양산 절벽이 있습니다. 그 코브라를 이제 베개로 삼고 사자 등에 엎여가지고 좀 안식을 취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베리 순서지요. 팔로워 9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요.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상당 부분 내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국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강한 메시지는 이미 다 전달됐다. 이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민들에게 여쭤봤는데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054분이 입장 밝히셨습니다. 87% 10명 가운데 9명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13%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박성권님, 경기도민들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님, 저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반대합니다. 다만 강제 차량 2부제나 다른 법적 강제 수단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관현악단의 이름은 북한의 지명에서 따온 것인데요. 어제 문제는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이 지명 맞히는 거였죠. 정답 삼재현입니다. 정답자 뮤직맨님, 정조현 전 의원에 따르면 김윤옥의 명품백 구입보다 더 경천 동지할 일들이 있다고 하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참합니다. 웃기웃기션님, 하루빨리 사회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봉래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져.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선대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후 시대에 용인에는 차원이 다른 미래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용인이 돼야 한다며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요. 선대인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다. 이런 말에서 고민 중이란 말을 떼어내셨네요. 다들 처음에는 고민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승급법상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출마 결심은 오래전에 굳히셨던 거였군요. 네, 사실상 그랬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거 출마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 포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책 전문가잖아요. 젊은 정책 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쓰고 또 지역에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제대로 써서 정말 용인이 차원이 다른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용인이 이제 100만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00만 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의 품격도 확보하고 또 정말 시민들이 아, 이 정도면 정말 어디 가서도 우리 지역 자랑할 만하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디어가 참 많은 선대인 소장 아닙니까? 연간 2조 원의 예산 이걸 놓고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셨는데 어떤 구상들이 있으세요? 제가 선보이고 싶은 정책들은 너무 많은데요. 이게 사실 밤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예.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저는 협동조합 주택을 대규모로 좀 공급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뭐 많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주택 그러면 다 돈 주고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뭐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도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계가 있으니까 협동조합 주택이라는 걸 좀 많이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분양제에서 사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걸 내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 건설업체한테 낸단 말이에요. 건설업체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비싸게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협동조합은 돈 남기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이제 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저렴하면서도 이제 이 쾌적한 주거를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 건설 기업에 내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이 포함해서 한 시세의 70% 수준으로 돈을 내면 용인 도시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LH공사나 서울에 있는 SH공사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건 용인 도시공사에 내고 평생 살 수 있는 협동조합 주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0% 수준으로 평생 살 수 있는 협동조합 주택을 받는다. 이걸 저는 뭐 충분히 계속 검토를 해왔고 뭐 제가 진행하는 뭐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또 이와 더불어서 전세 매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 집주인은 좀 가능한 월세를 받아서 이제 노후 대비를 좀 하고 싶어하고 주로 청년 세대인 또는 젊은 세대인 세입자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싼 이제 전세를 좀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이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생겨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매치시켜주면 큰 돈 안 들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한 방안은 예를 들면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전세가가 이제 3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을 내고 남은 2억 원을 용인시가 운영하는 투자 풀, 그러니까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운용을 한다는 거죠. 투자 풀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집주인한테는 월세처럼 매달 이제 4, 5% 정도의 이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요. 월세를 지급하고 또 이걸 잘 운영해서 세입자한테는 2년 후에, 그럼 뭐 전세 계약 기간이 갱신되면 뭐 한 4년 후에 보증금을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평균 한 4.8% 정도의 그런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풀을 사실은 잘 운영하면
이런 이제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주고 또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전세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냥 이렇게 매칭만 잘 시켜줘도 사실 많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용인 씨가 조금만 돈을 잘 쓰면 전국 최고 수준의 이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예술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어지고요. 또 많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학교에서 정규 과정에서 변화하는 그런 과학기술, 체험형 교육 이런 걸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런 것들 용인시에서 얼마든지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우림 난임 시술을 2회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뭐 지자체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뭐 5회 또는 10회 정도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용인 씨가 이제 출자해서 사회적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는 상호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보험. 상호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 상호 도움을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보험료의 한 5분의 1 수준의 그런 보험료만 내면 민간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그런 보험사를 설립해서 지역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또 55만 원 세대로 불리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창작 공간을 공모할 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제 공모를 받아서 예.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 용인시 문화예술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또 지도를 하면 문화예술인들한테 생계도 도움이 되고 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지역분들한테도 사실은 문화적인 어떤 또는 예술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선거 승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상당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앞서서 또 협동조합주택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선대인 소장의 전문성은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인정할 만한데 문제는 또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선대인 소장의 전망, 예측 또 분석 이걸 두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말을 한 이력 있지 않는가. 또 부동산 가격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이제 집 사지 말라.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인물도 바로 선대인 아닌가 하면서 아 선대인 소장의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많이 보셨죠? 뭐 종종 그런 이야기 사실 듣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뭐 한편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뭐 선대인의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 이런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근거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퍼펙트 스톰이 온다. 물론 이제 낙곱 사례에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다른 진행자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제목을 달지는 말자 뭐 그런 이야기도 사실 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뭐 그 해에서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말기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그때도 부동산 부양책 많이 했고 또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봤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조선업, 회원업 구조조정한다고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75조 원씩 막 쏟아붓기도 했고요. 또 제가 그때 뭐 저축은행 사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축은행 사태 그때 터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리고 조선업, 회원업 사태 2년 전쯤에 대대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공기업들이 뭐 자금을 75조 원씩 이렇게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쏟아부어야 됐던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퍼펙트 스톰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경고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경고의 상당 부분은 또 사실로 드러난 게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중요한 예측들도 상당 부분 맞았고 경고성 예측들이 또 주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고 또 그게 전부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부동산 예측과 관련해서도 선대인 소장이 억측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인 이상 저라고 어떻게 뭐 다 맞겠습니까?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면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 아무도 그런 경고를 하지 않을 때 세계 경제 위기를 경고했고 또 그에 따라서 국내 주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어떤 언론들도 어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런 경고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4대 강사 부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부양책을 써서 집값이 다시 이제 반등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또 2009년 10월에 이제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실제로 수도권 집값이 2013년 정도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항상 틀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맞춘 적도 많았다라고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 2, 3년 사이에 최경환 정부 총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지막지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경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제가 했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까 용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2, 3년 동안 집값이 오를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신중하라. 그런 게 제 메시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예. 예. 뭐 집을 살 충분한 소득 여력이 되는 사람은 저는 사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냐 하면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논리 싸움을 할 때 사실은 지금까지 늘 1대 99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다 기득권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매서 계속 늘 오른다 오른다.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주택 정책을 내놔도 계속 효과 없다, 역효과 난다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경고를 했어야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부동산 정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이제 많은 부동산 업계 또 재테크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공공의 적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진위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왜곡된 형태로 많이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또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모든 걸 다 오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예측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분명히 이제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건 뭐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아무 경고를 하지 않고, 언론들도 계속 건설업체 입장에서 그냥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 계속 분양 판촉용 기사만 쓰고 있을 때 누군가는 목소리를 냈어야 됐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도 만약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저는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2, 3년간 집값이 설사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소득이 늘거나 인구가 늘어서 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뭐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위험해 줄 수 있다. 또 그래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인 집값 오르는 거는 그렇게 기대할 여지가 없겠네요. 듣다 보니까. 예. 아이고,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저는 멀리 있지 않아.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대구나 용인 시민인 김영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아니, 저는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릅니다, 여기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요. 집값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떠받치는 거, 그건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죠. 사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는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사실 오히려 정상적인 방향이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집값을 떨어뜨리겠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무리하게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을 억지로 처밀어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건 거주 여건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용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반영으로서 집값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용인시와 관련해서, 용인시가 지금 무지막지한 난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래 난개발의 대명사였는데 현 시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개발 규제를 대폭 풀면서 용인시 지역 차원의 그런 개발 규제를 또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별한 이제 2차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난개발이 진행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주거 여건이 나빠져서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것은 이런 업자들을 위한 나쁜 개발이 아니라 그런 난개발을 막아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개발을 하는, 즉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여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거 여건이 좋아질 테고,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그 자체로 일부러 제가 올리진 않겠지만 괜찮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이 할 일은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주거 여건을 만든다. 다만 민간 주택 시장에서 충분히 주거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해서 그런 분들은 주거를 안정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 공공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공이 해야 되는 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거복지가 열악한 사람한테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주거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정책들만 할 것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출마 선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 소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 선거의 과정을 시민들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정책 제안 휴대폰 번호도 공개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예. 또 이게 용인 지역 차원의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100만 도시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통쾌하게 이겨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뒷받침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혁명적인 지방분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따라하는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도록 할 거고요.
정말 그래서 용인이 100만 도시에 걸맞는 정말 훌륭한 도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대인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복내사님, 안철수의 뒤끝 장렬 끝내주네요.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를 징계하겠다고 하니. 네, 솔렘팩트님, 정상근 동지에게 네이버를 포함한 현재 진행되는 여론조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언론이면서 언론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네이버를 정상근 동지가 낱낱이 파헤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